고압 산소 치료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 화재 응급 환자를 구조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고양 명지병원의 도내 최대 규모의 고압 산소 치료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공기 압력을 지닌 공간에서 고농도 산소를 호흡해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키는 고압 산소 치료. 화재나 가스 누출 사고 시 화상이나 가스 중독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 방법입니다. 경기도 최초로 다인용 고압산소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의 전액 지원을 받아 명지병원에서 12인용 고압산소 치료 장비를 구비했습니다. 의료 업계 또는 시장 민간에게 둬도 잘 되는 영역이 있고 공공이 어느 정도 지원해야지만 필요한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이런 분야나 감염병 뭐 이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고압산소 치료센터 개소로 그간 장비가 없어 응급처치가 어려웠던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장비는 응급처치 외에도 평소에는 당뇨나 빈혈, 버거시병 등 만성질환 치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고압산소 치료센터에는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구조사,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함께 근무합니다. 경기도 북부 쪽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 서울을 포함해서 뭐 충청도까지 많은 환자들이 전국에서 올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명지병원은 24시간 운영을 갖출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담 의료진과 전담 구조사들 해가지고 저희가 전담 운영진을 갖출 겁니다. 오는 9월에는 경기 남부 지역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 다인용 고압산소 장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